네, 성원의 영어신문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춘지에 난 기사, 구글 SEO 쓴다 피차이가 미국의 의회에 가서 혼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릴이라는 것은 뭐 아주 호되게 신문하다, 이제 뭐 사람을 막 달달 볶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릴이라는 거요. 씬즈라는 것은요, 잠깐 뭐 조금 충격받았다는 것처럼 씬즈가 동사 원형입니다. 달달 볶았지만 뭐 잠깐 단순하게 조금 충격받았다, 뭐 기가 죽었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멀드라는 것은요, 아주 뭐 호되게 신문한 그런 말 똑같습니다. 퍼멀, 구글 CEO 쓴다 피차이를 아주 했다라는 거죠. Congressional hearing, 어떤 그 의회에서 하는 거죠. 어떤 공청회 같은 거요. Accuse 뭐뭐를 비난하면서 뭐뭐를 막욕 나무라면서, 그죠? 두 번째 어떤 자이언트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비난했다는 거죠, 그죠? Sensitive user data를 hoover up, 막 이렇게 청소, hoover라는 게 청소, hoovering이나 청소기 뭐 이런 거란 거죠. hoover 하면 나는 그 이유로 뭐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냥 뭐 빨아들였다, 흡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Sensitive data, user data를 hoovering하고, 그리고 그죠. 협업한다는 거죠. 중국의 그런 정부들하고 협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차이 사장님은 아주 평온하게 weather 예측은 잘 견뎠다는 뜻입니다. 여기 동사입니다. 뭐뭐를 잘 뚫고 나가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톰과 그 폭풍우 어원들이 쏟아내는 그런 비난의 질문들 잘 견디고, 그죠? Assure 안심을 시켰습니다. 누구를요? Members House Judiciary Committee. 뭐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법사위원회 정도 되겠네요, 그죠? Judiciary 그 사법위원회 그 House 멤버들을 Assure 시켰다. 구글은 단순히 진짜 단지 오해받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겁니다. 구글의 직원들이, 그죠? 그런 서치 리절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죠? 유저들이 단지 유저만이 opt out 선택, 데이터 컬렉션을 opt out 해서 이제 선택해서 뭐 가져가거나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죠? 어떤 current plan이 계획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censored 검열을 받은 서치 엔진, 중국에서 어떤 검열을 받은 그런 서치 엔진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그럴 수 있다라는 the door open 어떤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라는 거죠. 네. 동시에 피차이는, 그죠?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좋은 어떤 메시지, 느낌이 좋은 메시지를 반복했는데, 화가 난 정치인들을 컴포트 잘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죠. 즉각적인 액션을 요구하는 화난 정치인들을 컴포팅하는 목적으로 feel good 메시지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구글은, 그죠?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걸 말합니다. 기대된 뭐 예상된 대로요. 리퍼블컨들은 해머, 그죠? 피차이를 그 회사의 혐의,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아주 해머 때리듯이 괴롭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걱정이, 구글의 직원들은, 그죠? assume 뭐처럼 보인 척 한다는 거죠. overwhelmingly 아주 압도적으로 좌편향적인, 좌로 기울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렇게 보이는, 뭐 그렇게 당연시되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tilt, 그죠? The search result to be anti-GOP and anti-establishment
GRP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저기 네, GRP라는 것은 이게 Grand Old Party, 공화당을 말하는 겁니다. 반공화당적이고 반 트럼프,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공화당과 트럼프의 상당히 어떤 안티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죠? 틸트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운다는 거에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글 직원들이 좀 반공화당, 반 트럼프주의라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일반적으로는 훨씬 많은 규정들을 막 꺼내고 그렇게 막 스포트하지 않았지만, 그들만 그러지 않았지만, 뭐 그런 규정을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구했다는 겁니다. Did call 요구, 이제 강조용법이죠, 그죠? 구글로 하여금 좀더 내부적인 오버사이트 감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 관련된 오버사이트를 좀더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죠? 상당히 어떤 언더디파인드,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겁을 줬다는 거죠. 좀뭐 막연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Run off concept, run off란 것은 뭐 떠밀다라는 뜻입니다. 배제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conservative, 보수 conservative 떠밀잖아. 당신 자유주의자들을 embrace, 끌어안잖아라고 공화당의 루이 고르메트가, 그죠? 텍사스 공화당의 사람이 비참히 말했다는 거죠. 구글이 이제 immune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어떤 세균이, 그죠? 그런 어떤 면역, immune이 아니다라는 거죠. immune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어떤 면역된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면역된 것이 아니니까 뭐 어떤 이제 이미 다 오염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홀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이제 면역을 돼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에 편들지 말고 좀 뭔가 홀드 카운트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라는 거죠. 네. 자, 민주당 사람들이요. 많은 시간을, 그죠? 공화당을 막 비난했다는 거죠. 왜그 공적 히어링을 갖다가, 그죠? 어떤 편향된 토픽을 불러일으키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느냐. 너희들은 왜 구글의 CEO를 불러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하려나라고 이제 막 비난했다는 거죠. 그죠? 공화당이 어떤 네거티브 뉴스를 보고 싶지 않으면, 그죠? 간단하다. 당신들이, 파지티브, 공화당에 대한 그런, 서치 리절트, 구글에서의 리절트를 보고 싶으면, 똑바로 파지티브 띵스를 하면 되지 않느냐. 네거티브를 원치 않으면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라고. 왜 블레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블레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Consider blaming yourself. 당신 자신들이나 좀 탓해 봐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봐라. 라고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글의 사장 피차이가, 그죠? 로우메이커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Fuzz란 뭐 희미한, 우연 이런 거죠, 그죠? 뭐좀 희미하게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거죠. Search Result는 단순한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구글의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Search Result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이제 변호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용인들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야, 그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관계없이 데이터 결과에 대해서, 서치된 구글 데이터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 컬렉션에 관해서는, 그죠? 뭔가 피차의 엔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구글의 사장을 불러놓고 정쟁이 벌어질 듯한 그런 걸 말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죠? 차이나의 서치 엔진을 시작할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죠? 자, 포춘재단 구글의 사장이 달달 볶인 기사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